사실 라디오 3년 4개월 동안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죠.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그런 DJ로 지내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막상 제가 진짜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데 제 얘기가 자꾸만 소모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럴까요? 진짜 음악을 만들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반년 전부터 그만두기 반년 전부터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다 그만두고 좋은 음악에 힘써야 해.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런 욕심이 막 생겼어요. 그래서 네, 그만뒀죠. 근데 뭐 바로 작업하지 못했고요. 거의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네, 그러면서 계속 그냥 저를 그냥 놓고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몇 개월 후쯤부터 이제 하나하나 뭔가 가사부터 멜로디부터 이번 곡은 제가 좀 기타로 곡을 많이 썼는데 그냥 계속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뚱뚱거리면서 어디 여행도 사실 은근히 많이 돌아다녔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멜로디와 가사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은근히 부담은 됐는데요. 그리고 특히나 정규앨범을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 너무 무리인가 했는데 뮤지션으로서 자존심을 좀 지키고 싶었습니다.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슬픈 노래들을 불러왔고 뭐 사실 저는 원래 성격이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좀 우울할 것 같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밝은 사람이거든요. 되게 평범하고 그래서 그게 저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전작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만큼 너무 슬픈 노래로 해서 잘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아 슬픈 노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그렇죠. 눈물 나, 뭐 우리는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눈물이 났고 우리는 없었고 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아 근데 뭐 OST를 웨이지아와기 했더니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아 많은 분들 대중들이 나한테 듣고 싶어하는 어떤 그 소리가 약간의 이런 게 담겨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대중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원하는 것 저랑 공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밝은 곡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아, 괜찮대요?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네, 요즘 같은 때는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?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내가 만약에 지금 요즘 같은 현실의 시장에 10곡을 내놓으면은 과연 사람들이 이 중에서 한 곡이라도 제대로 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따지다 보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음악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? 제 스스로 저한테 보내는 어떤 그런 노래인 것 같고요. 제가 뮤지션인 거를 스스로가 다시 되새기면서 올해 뭐 지금 음악 한 곡 금방 접을 거 아니니까요. 저는 평생 할 건데 천천히 이런 식으로 거기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순위에 오래 올라 있으면 좋죠. 나월이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 순위를 보면서 멤버들이 정말 부러워하면서 욕하고만 그런다. 글쎄요, 뭐 특별히 대중들에게 각인된 바가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저 친구는 한편에서 그래도 꾸준히 그냥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풀 패키지 앨범을 들고 나왔으니까 요새는 뭐 MP3 저도 뭐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CD를 또 사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앨범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장편 소설 어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소장의 의미로 그런 음악의 스토리로
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, 아무튼 뭐 열심히 하는 네, 가수로 네, 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색깔 있는 가수.